건하, 안녕하세요. 건파입니다. 매주 발매되는 국내외 수많은 신곡 중에서 꼭 들어봐야 할 노래를 추천하는 위클리 신곡 추천. 2021년 마지막 위클리 신곡 추천인데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12월 4주차엔 어떤 신곡들이 있을지 살펴보시죠. 이번 시간도 국내부터 출발합니다. 해당 주차 월요일부터 눈에 크게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세걸 그룹 에스파가 SM 직속 선배 SES의 대표곡 중 하나인 1998년 발매작 Dreams Come True를 리메이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바타를 활용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은 독특한 디지털 세계관을 기반으로 등장하자마자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신흥 대세로 떠오른 에스파. 데뷔곡 블랙맘바부터 Next Level, Savage까지 나온 노래마다 히트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K-POP 1세대 걸그룹으로 손꼽히는 SES는 수많은 히트곡, 청순한 이미지와 함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특히 우주적인 테마를 가져온 Dreams Come True는 당시 실로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에스파가 가상, 디지털, 미래지향 같은 키워드를 내세우기에 Dreams Come True 리메이크에 잘 어울리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SES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팀이라 어떻게 재해석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SM은 예전부터 소속 아티스트들이 선배들의 명곡을 리메이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많습니다. 이번 건도 SM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가요계 대선배 겸 소속사 선배 보아가 해당 곡의 프로듀싱부터 안무, 비주얼 등 다방면에 참여했다고도 합니다. 이 버전을 듣고 원곡 핵심 멜로디라인과 몽환적인 분위기가 유지되어 있으면서도 에스파의 여왕하고 힙한 에너지가 느껴졌는데요. 원곡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지구적인 연출에 집중했다면 에스파 버전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한층 역동적인 사운드와 귀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피처 베이스, 롬바톤 리듬 등의 활용으로 곡의 에너지와 트렌디함을 불어넣은 점이 두드러졌는데요. 그러면서도 원곡의 메인 안무라든가 트럼프, 외계인 랩 등 핵심 요소들을 반영해 준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원곡은 원곡대로, 에스파 버전은 그 버전대로 각자 다르게 듣는 재미가 있어 인상적인 리메이크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힙합 팬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 서울 컴퍼니 시절부터 압도적인 라인 배치와 몰입감 있는 랩으로 이름 날린 래퍼 화나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 정규 앨범 Fanatic을 들고 왔습니다. 2009년에 나온 화나의 대표적인 걸작 Fanatic의 후속작격으로 나온 이번 앨범은 제목부터 팬들의 설렘을 증폭시켰는데요. 총괄 프로듀싱을 Fanatic에 이어 다시금 더 콰이엇이 맡고 트랙 수도 총 13개에 달하는 등 기대 요소가 상당했습니다. 전작 Fanatic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르긴 했지만 이번 앨범에서 화나의 랩은 역시나 발군이었고 클래식한 비트와의 조화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개의 트랙이 보다 인상적이었고 개인적으로 Green is the New Black이라는 트랙을 꽤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린 이즈 더 뉴 블랙이라는 트랙은 초록색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초록색과 연관이 깊은 래퍼들이 한데 모인 점이 흥미롭습니다. 고블린, 아나콘다 등 초록색 괴물의 이미지로 유명하던 화나를 시작으로 그린과 화석기를 외치고 그린클럽이라는 프로젝트 팀도 결성한 바 있던 스웨이비, 녹색이념이라는 걸출한 작품으로 힙합씬을 들썩이게 했던 테이크원, 초록색의 강렬한 헤어와 함께 독특한 패션 감각을 뽐내던 제헤드질라, 꾸준히 대마초 퍼파를 주장해오며 다른 의미의 초록색 아이콘이 된 빈스텍스까지 말이죠. 어둡고 둔탁한 분벳 비트 위로 5명의 그린그린한 래퍼들이 들려주는 랩이 다양한 듣는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특정 색깔을 핵심 소재로 삼아 그에 어울리는 래퍼들을 모아서 하나의 트랙을 만들어낸 발상이 신선했습니다. 연말 겨울 감성과 참 잘 어울리는 신곡입니다. 유니크한 음색과 표현법으로 힙합씬을 넘어 가요계 전체에 확실한 입지를 다진 싱어송라이터 자이언티가 마치 선물 같은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자이언티는 쇼미더머니10에서 프로듀서진으로 나서 회전 목마라는 메가히트곡에 참여해 또 한 번 본인만의 유니크한 감성을 뽐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뭐라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라고 적어놓은 앨범 소개 글과 같이 자이언티가 마련한 2021년의 시즌 그리팅송은 어떨까요? 선물을 고르면은 팝과 소울, 재즈의 요소가 골고루 부드럽게 어우러진 곡으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프로듀서 PJ와 박준우, 윤석철 등과 함께 자신의 색깔이 잘 묻어나는 트랙을 선보였습니다. 곡 제목과 분위기만 보면 그저 로맨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골라보지만 고민 끝에 결국 고르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선물은 보통 행복함을 유발하지만 때론 아쉬움과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점을 자이언티의 부드러우면서도 아련한 보이스가 은은한 멜로디와 함께 잘 표현했습니다.
따스함과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공존하는 연말 분위기와도 통하고 말이죠. 확실히 자이언티의 노래를 들으면 일상적인 소재와 노랫말도 색다르고 감각적이게 전해지는 매력이 있네요. 또 하나의 부드러우면서도 아련한 신곡 추천해봅니다. 밝고 편안한 음악과 깔끔한 랩으로 힙합씬에서 빠르게 팬층 늘린 래퍼 PH1이 외로움을 한껏 담은 노래를 들고 왔는데요. 랩과 보컬의 경계로 가는 멜로디컬한 랩을 중심으로 AOMG의 음색 깡패 싱어송라이터 후디의 피처링까지 더해져 참 듣기 좋은 트랙이 나왔습니다. 피치원 예전부터 특유의 담백하고 유연한 랩에 일상적인 내용을 소소하게 담아낸 곡 중에 좋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감상하기 적합한 트랙들이 많은데요. 레이틀리도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PH1의 특징이 차분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비트와 융화된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감정선을 그려낸 가사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곡의 피처링으로 후디가 나선 점도 참 좋았는데요. 후디의 부드러우면서도 매혹적인 음색이 듣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PH1의 랩과도 적절하게 어울려졌기 때문입니다. 연말에는 다들 마냥 신나고 행복한 감정만 들진 않을 텐데요. 어딘가 공허한 감정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슬프거나 어둡지만은 않지만 적당히 센치해질 수 있는 이곳과 연말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해외 차례입니다. 해당 주차에는 세 곡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외국 힙합씬에서 엄청난 조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맥틱이라는 마스터피스를 비롯해 동부 힙합을 대표하는 레전드 래퍼 나스, 음악부터 패션까지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힙합 컬처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A$AP Rocky, 미국의 상징적인 힙합 프로듀서 겸 DJ인 레전더리 아티스트 DJ 프리미어. 이 세 명이 만났다는 사실에 많은 웨이 팬들의 가슴이 웅장해졌을 텐데요. 마침 12월 24일에 공개되어 웨이 팬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Wake up out the bed, wrap my do-rag up. Say a prayer, I'm thinking God that Mom Dukes had us. 웬만한 웨이 팬들은 다 알겠지만 나스와 DJ 프리미어는 나스 스트라이크라는 걸작을 탄생시킨 초근본 조합이기도 합니다. 프로듀서 힙보이와의 깜짝 프로젝트 앨범 매직을 발매한 나스는 총 9개의 트랙 중에서 크레딧상으로 웨이브가 재에서만 DJ 프리미어, A$AP Rocky의 피처링이 눈에 띄었는데요. 믿고 듣는 근본 조합에 말이 필요 없는 힙합 아이콘의 가세라니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클래식한 붐뱁 비트와 초반부터 들리는 스크래칭은 DJ 프리미어 음악의 색채를 선명히 띠며 나스의 무게감 있고 탄탄한 랩과 A$AP Rocky의 유연한 플로우가 그 위에서 정통 힙합의 묘미를 선사해줍니다. 물론 각자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외국 힙합을 들을 때 트랩이나 멈블랩보다는 클래식한 붐뱁 비트와 리얼한 메시지가 감명을 주는 곡을 선호합니다. 그만큼 이번 신곡이 무척 반가웠는데요. 힙합 좀 좋아하신다면 필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파이어보이 DML에 관해 아시나요? 아마 익숙치 않은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Jealous, Vibration, Tattoo 등 뮤비가 1000만 이상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곡들이 여러 개일 만큼 적지 않은 관심을 받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지난 7월에 페루라는 섹시한 러브송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특급 아티스트와 함께 리믹스 형태로 다시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글로벌 팝스타이자 다수의 메가히트곡을 보유한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파이어보이 DML은 나이지리아 출신답게 아프로비트와 타장르를 결합한 스타일의 음악을 종종 들려줬습니다. 아프로비트란 서아프리카 전통음악과 재즈, 펑크, 서양음악이 퓨전된 형식으로 독특한 리듬감이 특징인데요. 헬로는 아프로비트와 댄스홀 리듬이 미드템포에 어우러진 곡으로 로맨틱한 사랑의 순간을 사실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에드 시런이 미아감 없이 녹아든 점이 흥미로운데요. 오늘따라 치명치명해지고 싶다며 이 노래를 슬쩍 꺼내봅니다. 영화 키싱포스 3 OST이자 국내에선 냉장고를 부탁해를 비롯한 각종 예능 BGM으로도 익숙한 셧업 밴댄스라는 곡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밴드명과 제목은 몰라도 분명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멜로디와 사운드인데요. 이외에도 One Foot, We Are The Kids, 안나선처럼 청량하고 캐치한 록 음악을 두루들려준 밴드 Walk The Moon은 예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번에 Walk The Moon이 또 하나의 듣기 편하면서도 기분 전환에도 적합한 새 노래를 들고 왔는데요. 내년 개봉 예정된 애니메이션 럼블의 OST이기도 한 Win Anyway입니다. 럼블은 몬스터 레슬링이라는 스포츠를 하는 괴물들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해 몇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드디어 내년에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봉에 앞서 우선 사운드 트랙 앨범 먼저 공개됐습니다.
Walk the Moon이 부른 Win Anyway라는 곡은 기존의 이들이 주로 선보이던 음악과 같이 밴드 사운드와 신디사이저를 조화시킨 시스팝 형태인데요. 크게 임팩트 있거나 다이나믹한 곡은 아니지만 캐치한 멜로디와 시원시원한 보컬과 사운드, 전반적으로 산뜻한 리듬감이 기분 좋은 감성을 더합니다. 사실 Shut Up and Dance 외에 이 밴드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Win Anyway를 비롯한 Walk the Moon의 매력적인 음악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번 위클리 신곡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12월 4주차 중 영상에는 없지만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2011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꽤나 큰 해였는데요. 내년에는 위클리 신곡 추천을 비롯해 보다 다채롭고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고로 위클리 신곡 추천은 내년부터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해당 포맷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국내외 3, 4곡씩만 집중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녹음까지 하다보니 각 주차마다 국내외 신곡 소식을 빠르고 다양하게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취지에는 덜 부합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1주간 정비기간을 갖고 가능한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좀 달라진 위클리 신곡 추천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아마 설명 분량과 녹음을 최소화한 대신 곡수를 늘려 간단한 텍스트와 함께 매주 큐레이션 형태로 신곡을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볍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따끈따끈한 신곡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엄바!